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1년에 한 바퀴씩. 네. 이 공전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스무스하게 이렇게 전기시계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응. 디지털 시계처럼 이렇게 이렇게 가나 봐. 한 달에 한 눈금씩 아,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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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그랬고 아. 더워, 더워, 추워, 추워 뭐 이렇게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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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추워. 이렇게 이게 아. 디지털 시계처럼 가는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 네, 연일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퍼시픽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원타입다합다하자 폭염이죠. 아, 이러고 가는 건가요? 수정 안 하나요? 폭염이니까 네, 뭐 하다가 녹게 되네요. 뭐 의욕도 폭염 없고. 생각을 하니까 실수를 하면은 다시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놔버리네. 선생님 요새 뭐 폭염 어떻게 이겨내고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네. 뭐 밥 먹기도 싫고요. 그냥 뭐 대충 마시고 그냥 도서관으로 갑니다. 도서관이요? 네. 아, 도서관 좀 시원하겠군요. 아, 책을 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머리가 아파. 아, 좋네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뉴스 들어보니까 지금 서울이 22일인가 23일 연속으로 열대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여름에 한 달 정도는 그냥 열대야가 당연히 온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2070년까지 그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예상 그런 그래프 같은 거를 좀 본 적이 있는데 섬뜩하죠. 여름이 점점점 길어지고 더 더워진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열대야가 이미 초열대야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 열대야가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일 때 열대야라고 했으면 지금은 이제 30도 또. 이상의 초열대야가 너무 당연한 일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초열대야는 여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였잖아요. 나오면 야, 초열대야 난리 났다 막 이랬었는데, 그리고 그때는 다 사람들이 막 집 앞 골목에 나와 있고 한강에 나가 있고 이랬었는데, 그것도 적당히 더워야 그게 의미가 나가네. 있지. 지금은 나가면 더 더워, 그게 더 더우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쯤 되면은 한 2050년쯤 되면은 이제 1년에 한 두 달 정도는 초열대야와가 함께 우와. 보내는 게 당연한 뭐 그런, 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지금도 힘든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1년에 한 바퀴씩. 네. 이 공전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다? 예,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전기 시계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응. 디지털 시계처럼 이렇게 이렇게 가나 봐. 한 달에 한 눈금씩 아,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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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빡, 빡 그랬고 아. 더워, 더워, 아. 추워, 추워 뭐 이렇게. 아, 원래는 그 스무스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네. 어, 좀 더워지나 보다 이래야 되는데 더워, 더워, 더워 추워 이렇게 아. 디지털 시계처럼 가는 그렇군요. 거죠. 띡띡 가는군요. 예. 아, 그러니까 공전 시스템이 이게 아니고 예. 이거란 예. 말이죠, 이거. 예. 한 달에 한 칸씩. 야, 또 이런 참신한 음모론 또 생전 처음 들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어, 지구가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늘도 안 높아지고 이러다 어느 날 팍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하긴 생각해보니까 또 그것도 예. 또 그럴싸하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가 오늘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8월 13일이거든요. 네. 그래도 한 2주 정도 있으면 이제 좀 살만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1주만 그러니까 습도만 떨어지면 돼요. 습도만. 아, 습도만 떨어져도. 89%만 이렇지 않아요? 에, 습도만. 지금 뭐 36도네 밖에. 아우 정말. 지겹다. 너무하다. 너무해. 지겹다, 지겹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폭염과의 사투 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네, 오늘은 폭염을 빨리 보내고 싶은 생각에 바로 해를 지게 해보겠습니다. 네, 선셋입니다. 선셋. 선셋 오렌지 트랜스페어런트 색상이고요. 이건 하이브리드 투텔레 싱싱 모델입니다. 예전에 했었던 하이브리드 투텔레 모델에서 가격이 12만 원이 더 높아졌는데 이게 뭔가 보니까 탑값이에요. 여기 이거는 플레임웨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그 예전 모델은 탑이 없었습니다. 그 탑이 없었던 모델이 이제 78점 나왔고요. 그때도 똑같이 이제 4A 시스템이었거든요. 4A 픽업 셀렉터 1단이 브릿지, 2단이 브릿지 넥을 합쳐서 패럴렐로 쓰고요. 3단이 넥, 4단이 브릿지 넥 아. 시리즈 이렇게 합쳐지는 4단 픽업 셀렉터입니다. 네. 오늘도 동일하고요. 색상과 탑만 다르다 보시면 되겠어요. 185만 9천원입니다. Made in Japan. 전장은 98cm, 무게는 3.11kg. 어우, 가벼워. 네, 두께는 44 플러스 2mm, 12 프레트 뚜레는 77mm입니다. 탑에는 플레임 메이플 올라가 있고요. 엘더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메이플 모던 C쉐입. 백에는 사틴 우레탄 피니쉬. 앞에는 프론트에는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락킹 헤드머신이고요. 본넛에 42mm 너비,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스트링 009 게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은 메이플 통인가요? 통 있는. 네.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내로우 톨프렛이고요. 픽업은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트 싱글 코일 텔레캐스터 픽업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마스터 볼륨 마스터톤 4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3세대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스로 바디 텔레 윗 슬랜티드 브라스 배럴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다 이거. 쏘는 맛이 있네요, 기타가. 드라이브 스틱. 자, 레드라이브. 단단하다.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런 험싱 전환이 되는 그 범용성도 상당히 좋았지만 좋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이 사운드 4단 셀렉터 너무 좋네요. 네. 좋습니다. 참 좋다. 그 뭐 또 이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험싱을 할 때는 험싱, 야 이게 활용도가 확실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걸 또딱 쳐보니까 그거 이게 뭐 뭐, 없어도 되겠는데 이게 더 나은 거 이게 아닌가? 마음이 이렇게 예. 갈 때같이 바뀌네요. 좋습니다. 반주에 묻혀서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선생님 톱으로 한줄평 드릴게요. 이게 달콤하면서도 좀톡 쏘는 맛이 있어요. 테킬라 선라이즈 드리겠습니다. 아우, 테킬라 선라이즈 좋습니다. 저도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애초에 험싱 전환이 되는 유의미한 범용 텔레 이렇게 드렸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4단도 괜찮아요. 그 시리즈와 패럴레를 구분해서 픽업을 합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꽤나 매력적인 베리에이션을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세미 범용 텔레 이렇게 세미 범용 드릴게요. 텔레 괜찮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범용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확보할 있는 수 있어요. 네, 시스템입니다. 맞아요. 좋아요. 점수 드릴게요. 네, 스코어를 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7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8점, 77.5가 나왔습니다. 화려한 색상을 좋아하시는군요. 이거 뭐 저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텔레는 조금 이렇게 좀 네, 민자 민자 좋아하시고. 네. 역시 우리가 그다 디자인 꼰대들이라 네.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너무 근본을 따지죠. 그 버터스카치 블론드는 안 나오나? 그러게 말이에요. 네, 다음 시간에는 2024 컬렉션 스트라토 캐스터입니다. 오, 네, 멋있네요, 저거. 오, 아주 기대가 되는 색상에 또 탑에 또 플레임 메이플이 또 오, 올라가 있는 바다를 연상시키는 아주 오, 멋있습니다. 멋있다. 예. 저거는 디자인 점수가 선생님도 좀 나오지 나올 거, 않을까? 저도 저런 거 좋아해요. 좋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스트라이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마이니지 기아 타임스. 아, 기가 막히다.